올해 선수상 수상자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순간 손흥민 선수에게 한마디 한다면?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뭐 겸허 감독님과 같이 수상을 했다는 게 더 기분이 좋은 것 같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꿈 같고 그때 아시안게임을 생각을 하면 아직도 저 역시도 소름이 돋고 정말 뜻깊었던 대회였던 것 같은데 그 대회뿐만이 아니라 저 선수로서 또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. 일단 자신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다른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제 경험도 더 쌓인 것 같고 또 노하우도 쌓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것보다 제일 큰 건 자신감인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려고 하고 또 자신감 있게 슈팅을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플레이들을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. 지금 이 순간 손흥민 선수에게 한마디 한다면? 미안하다. 흥민이도 소속팀에서 경기를 너무 잘 보고 있고 또 볼 소식도 너무 잘 듣고 있어서 정말 친구로서 좀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오늘 제가 더 열심히 해서 흥민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는 또 다른 성장이 될 것 같은 그런 대회인 것 같아요.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또 성장을 했고 또 아시안컵을 통해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. 선수라면 당연히 욕심나는 게 사실이고 좋은 기회가 있다면 저로서도 한번 도전을 해서 제 친구들도 그렇고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 또 후배들 또 같이 뛸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고 좋은 기회가 있다면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어요.